한국 격투기 무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AFC 16 개최랑 진행을 맡은 기획이사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격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AFC 16 대회가 내일 5월 3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S10 스포츠 엔젤스 파이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시간 동안 동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5회 대회까지 국내 격투 스포츠를 선도하고 있는 AFC는 수준 높은 격투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번 대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의 무대를, 격투팬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격투 스포츠의 위상을 알리는 AFC 16 대회는 괴물 탄생이라는 부제로 내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15회 이상의 넘버링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AFC는 키다리 아저씨 최영만 선수부터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선수, 입식 격투기의 상징 노재길 선수를 비롯하여 직소 문기범, 슈퍼루키 송영재, 트롯파이터 이대원, 피트니스 여전사 김정화 등 여러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또한 데뷔 때부터 괴물 파이터라는 별명으로 격투 팬들에게 주목받았던 삼보 마스터 고석현 선수와 킥복싱 챔피언 안재영 선수가 웰터급 타이틀전을 메인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으며 인기 예능 강철 부대에서 괴력의 사나이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상욱 선수가 UDT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길챔프의 이송아 선수와 코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으로 차세대 라이트급 신성으로 불리고 있는 명재혁 선수를 비롯하여 AFC를 이끌어갈 차세대 파이터들의 대거 등장으로 격투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AFC 16 대회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침체된 격투 스포츠 시장의 단비가 되어줄 AFC 16번째 대회 몬스터 어피어스 공개 개최량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시작에 앞서 AFC 임원민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AFC 김용훈 부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FC 수장이신 박호준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AFC 대회장님이신 이일준 대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시합 준비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 AFC 16대회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녹아나는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시리에 빠진 코로나로 시리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최를 책임진 심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 이순성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백종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백종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심판 대표로 백종근 심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전문 심판팀 레플 오브 저스티스의 백종근 심판장입니다. 내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심판진으로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AFC 16대회 경기를 빛내줄 AFC의 아름다운 엔젤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우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김다경 엔젤걸 소개하겠습니다. 내일은 4명의 아름다운 엔젤걸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 16대회 첫 포문을 열 제1경기 MMA 패더급 마이너스 65.8kg 블루코너 김시원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시원 선수는 지난 AFC 15대회에서 윤대웅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이끼며 끈질기고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등장하였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제자로 타격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또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시원 선수 66.95kg로 교체 통과하였습니다. 이어 김시원 선수와 한판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정준희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이번 AFC에서 데뷔전을 갖는 정준희 선수는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자신 있다. 판정까지 가지 않고 피니쉬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화끈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66.2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자, 양 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은 부대표님께서 나와서 같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원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원 선수 지난 데뷔전에서 AFC 데뷔전에서 멋진 1승으로 가졌습니다. 지금 두 번째 대회입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처럼 멋있게 이기겠습니다. 자, 상대 선수 정준희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있게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준희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강력한 출사표 던졌습니다. 이번 경기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보여주겠습니다. 자, 김시원 선수 옆에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동갑내기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일 화끈한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AFC 16대회 화끈한 포문을 열 차세대 패더급을 이끌어갈 두 동갑내기 선수의 멋진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기 MMA 벤텀급 마이너스 61.3kg 블루코너 차범준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더 헌트라는 별명의 차범준 선수는 승리건 패배건 신경 쓰지 않고 파이터다운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겠다.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 자신 있다며 패기 넘치는 선전포구를 날리며 이번 경기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차범준 선수 61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이어 차범준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김진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김진민 선수는 나는 승리를 하기 위해 왔다. 이번 대회 반드시 화끈한 승리로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며 화끈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김진민 선수 61.60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선수분들 잠깐 파이팅 포즈 조금씩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잠깐씩. 자, 김영원 부대표님께서 나와서 같이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파이트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선수 출사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범준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이 강점인 김진민 선수를 상대로 이번 경기 어떤 경기로 임하실 건가요? 아, 안녕하십니까, 차범준입니다. 그 원래 타격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같이 타격으로 맞붙겠습니다. 지금 옆에 김진민 선수 그 처음 뵀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싸우겠다라고 김진민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민 선수에게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범준 선수는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 자신 있다고 했어요. 이번 경기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뭐 말을 길게 안 하고 그냥 경기에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지금 차범준 선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내일 경기 어떻게 하라고 차범준 선수 얼굴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냥 재밌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의에 찬 두 파이터들의 화끈한 경기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경기 MMA 라이트급 마이너스 70.4kg 블루코너 장백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화끈한 경기 운영을 이끌어가는 장백호 선수는 이번 경기 이기고 싶고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KG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장백호 선수 70.70kg로 교체 통과하였습니다. 이어 장백호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유주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프로복싱 선수 출신의 유주상 선수는 김동현 선수에게 그라운드와 테크닉과 MMA를 사사받으며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준비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 데뷔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유주상 선수 70.40kg로 개최 통과했습니다. 우리 대회장님께서 파이팅 포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백호 선수에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기고 싶고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 꼭 이기고 제가 꼭 붙어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콜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각오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항상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아마추어 때부터 똑같았는데 이번이 마지막 경기다 생각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유주상 선수에게 질문 던지기 전에 우리 장백호 선수가 유주상 선수에게 내일 어떻게 싸우라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즐겁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주상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주상 선수 인터뷰에서 나는 재능이 없는 노력파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이 와주신 조남진 관장님께서는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준비된 선수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대회 데뷔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KG에서는 어떤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실 건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상욱이랑 석현이랑 이제 세 명 같이 대회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하면 더 제일 먼저 이제 시합 순서가 있기 때문에 멋진 KO로 승점골을 먼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있는 장백호 선수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장백호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5분 2라운드 게임이지만 5분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 1라운드 안에 승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절실함의 장백호냐, 재능을 뛰어넘는 노력파 유주상이냐, 라이트급의 두 신성의 화끈한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경기 MMA 라이트급 마이너스 70.4kg 블루코너 박재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지난 AFC 13대회에서 서동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박재현 선수는 정찬성 선수의 수제자입니다. 특기인 레슬링을 바탕으로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서 챔피언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선수 70.6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박재현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명재욱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타격이 특기인 명재욱 선수는 세 번의 KO 승을 거두며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케이지 위에서 후회 없는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0.90kg로 교체 통과였습니다. 자, 우리 대회장님께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선수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선수 명재욱 선수가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명재욱 선수를 상대로 이번 경기 어떤 경기 운영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일단 준비한 건 항상 그래왔듯이 레슬링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만큼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요. 명재욱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는 항상 죽는다는 생각으로 시합하고 있고요. 명재욱 선수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경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재욱 선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승을 달리며 차세대 라이트급 신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레슬링이 강점인 19살의 무서운 신예 박지현 선수를 상대로 이번 경기 어떤 경기 운영 보여주실 생각인가요? 연승하다가 이번 시합 때 레슬링 전략으로 제가 지긴 했는데 이제 제가 레슬링이 약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그 약점을 보완하고 레슬링도 약하지 않다라는 선수 약하지 않은 선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슬링 방어하고 그냥 재밌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타격전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지현 선수랑 똑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죽인다는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박지현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명재욱 선수 내일 어떻게 싸우자? 내일 열심히 그냥 화끈하게 진짜 치고받고 후회 없이 링에서 연습한 만큼 다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격과 레슬링의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차세대 AFC 라이트급의 챔피언의 공석을 채워줄 두 파이터들의 화끈한 대결을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경기 MMA 웰터급 마이너스 77.2kg 블루코너 이송화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AFC 데뷔전을 갖게 된 이송화 선수는 타격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데뷔가 늦어졌지만 간절히 기다렸던 경기이니만큼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이송화 선수 76.35kg로 개최 통과였습니다. 이송화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김상욱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인기 예능 강철 부대에서 괴력의 사나이로 맹활약 중인 김상욱 선수는
지난 AFC 14대회에서 오우택 선수를 상대로 명승부 끝에 판정으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뒤로 물러나지 않는 UDT 정신을 보여주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강한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77.05km로 교체 통과였습니다. 정면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송화 선수에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철 부대라는 예능을 통해 괴력의 사나이로 불리는 김상욱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송화입니다. 지금 강철 부대에서 가장 멋진 남자 김상욱 선수랑 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게임에서는 제가 더 멋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이송화 선수 각오, 내일 경기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각오보다 지금 그 제 주먹이 맵다고 그 기사에 실려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핫소스나무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운 주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선수 옆에 지금 김상욱 선수 옆에 있는데요. 서로 잠깐 아이컨택 해주시고 내일 어떻게 싸울 건지, 어떻게 싸우자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지고 화끈한 경기 꼭 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상욱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선수 지난대 오우택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번 대회 UDT 정신을 보여주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출사표 던졌는데요. KG위에서의 UDT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UDT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도 배웠고 다른 여러 가지도 배웠지만은 정말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어떠한 상황에도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뜨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낙천적인 마인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심지어 제가 지더라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이성아 선수도 정말 힘든 상황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올라왔고, 그런 마인드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처절하게 끝까지 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개 박살나는, 그냥 둘 다 그런 마인드로 이번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네,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네, 김상욱 선수 왜 지난대에 너무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대회 좀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강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각오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환 선수도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둘 다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데뷔를 했고 한 만큼 승부는 신에게 맡기고 우리 둘 다 그냥 개 박살나는, 그냥 완전 피로 떡칠되는 그런 시합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욱 선수, 이성환 선수에게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AFC 단체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한 간절함의 이송하냐, 뒤로 물러서지 않는 UDT 정신의 괴력의 사나이 김상욱이냐, 투혼의 경기가 기대되는 내일의 결전을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메인 경기 MMA-77.2kg 웰터급 타이틀전
블루코너 안재영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킥복싱 챔피언 출신답게 타격이 강점인 안재영 선수는 20개월 만에 케이지에 복귀하는 만큼 내 진짜 무기인 도전 정신과 끈기를 바탕으로 베테랑다운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이번 대회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타이틀 벨트를 가져가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안재영 선수 77.6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선수와 대결을 펼칠 레드코너 고석현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한국 웰터급의 괴물 파이터로 혜성처럼 등장한 고석현 선수는 삼보 마스터라 불리는 만큼 그라운드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안재영 선수를 상대로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타격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이번 대회 화끈한 경기 보여주며 반드시 타이틀 벨트를 가져가겠다는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 77.55kg로 개최 통과하였습니다. 자, 양 선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벨트와 함께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파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 선수 출사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재영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재영 선수 20개월 만에 케이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살을 감량을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경기 어떤 경기 운영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마초 안재영입니다. 20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시합에 있어서 일단 감량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의 한 23kg를 지금 빼고 나왔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AFC 운영진 분들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이제 저도 복귀를 품고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도를 또 빼고 나왔고요. 그리고 고석현 선수께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주먹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합을 할 때마다 펀치를 강하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여기 팔 부분에도 그렇고 또 엄지 부분에도 그렇고 이제 철심이 박혀 있어서 이게 또 부러지게 되면은 또 재수술을 또 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게 때린 적은 없고요. 지금은 현재 다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조금 돌주먹 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라운드가 강점인 괴물 파이터라고 불리는 고석현 선수와의 타이틀전입니다. 사실 킥복싱 챔피언이었던 안재영 선수를 상대로 고석현 선수가 화끈해 타격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고석현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팀마초에 이제 또 타 단체에 있는 이제 그랩플러가 메인이 이제 밥 대성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와도 훈련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그래플링에도 조금 내성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시합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재영 선수 생애 첫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합 각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팀 선배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복귀를 조금 많이 품고 나왔고 지금 또 몸이 아픈 것도 없는 만큼 최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케이지 위에서 전부 쏟아붓고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량 23kg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고석현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삼보 마스터라고 불리며 그라운드가 강점인 고석현 선수가 보여준 최근 경기들이 모두 1라운드 화끈한 타격으로 피니쉬를 만들며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경기 타격이 주특기인 킥복싱 챔피언 안재홍 선수를 상대로 한 웰터급 타이틀전입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화끈한 경기 기대해도 될까요? 화끈한 경기는 물론이고 제가 안 보여드린 모습까지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그날의 기분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지금 이제 타이틀전입니다. 생애 첫 타이틀전 두 분 다 도전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됐는데 우리 고석현 선수 상대 선수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요즘 워낙 혜성처럼 괴물 파이터로 등장을 했었어가지고요. 네, 대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합 3라운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합을 이제 딱 오퍼를 듣는 순간부터 이 시합은 분명 둘 중 하나는 KO로 끝나겠다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고석현 선수에게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예.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도전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수지 되게 궁금한데요. 물론 도전하고 싶은 상대가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제가 말하기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이 바로 또 안재영 선수와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합에 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킥복싱 챔피언 안재영이냐 삼보 마스터 고석현이냐 금빛 벨트의 주인공을 가릴 내일의 결전을 기대하며 시합 준비에 최선을 다한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선수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AFC는 선수들을 위한 멋진 무대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많은 활동들을 통해 대한민국 격투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격투 시장의 새로운 단비가 되어줄 AFC 16대회 공개 개최랑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